There you What? Did you? Mm-hmm. Take a picture, right? Mm-hmm. 여행객끼리는 필요한 거 빌리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도움을 주거든요. 제가 어저께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해놓고 병따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병따개 좀 쓸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국 친구고 이름은 게일이고 가벼운 스몰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벽에 도마뱀 조그만 게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손가락 길이만한 거. 그런데 보통 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확대해도 흐리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걔는 이렇게 확대했는데 엄청 크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도마뱀이. 그래서, 와, 좋다, 카메라. 막 이랬더니 막 신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찍은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 노을 사진이며 이렇게 자연 사진을 많이 보여줘. 근데 그 중에서도 달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마치 망원경으로 찍은 것처럼 선명하고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좋다 막 이랬더니 모델 뭐냐고. 제가 보니까 삼성 거 같았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삼성 폰이래요. 모델명이 뭐냐 그랬더니 S22 울트라라고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1400달러고 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저는 그동안 카메라 잘 되는 핸드폰 찾고 있었는데 뭐 아이폰을 사야 되나 무슨 삼성 무슨 모델을 사야 되나 이랬었는데 이게 사고 싶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삼성폰을 막 신나가지고 자랑하는 거 보니까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스페인 다니다 보면 버스 정류소에 삼성 갤럭시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기아 거 많이 볼 수 있고 뭐 현대차도 가끔 보이고. There you go. What? Did you? Mm-hmm. Take a picture, right? Mm-hmm. Without adjusting any light or something? Nothing. No? Freaking love them. What is the model? Model name? S22 Ultra. S22 Ultra. Yes. If you don't get the Ultra, it only gives you a 30 times zoom. Wow. Oh my god. Oh. If the moon really? Was right here, I would show it to you, yeah. Oh. Wow. I love it. I want to... No, buy that. Wow. Well, the only thing is these freaking things are like $1,400 now. Yeah, they yeah, take a while. $1,400? Do you mind if I use your opener again? Oh, sure. I would love to go see Rome. Are there so many hostels like this out here? Yeah. Yeah, there is. Yeah, they're a bit more expensive in Rome. Oh. Like here, like very cheap. It's like 28 euros or something or here? More. In Rome? More. Yeah, I'd say about 40, 50. How about Norway? Yeah, it's more expensive in Rome. Gotcha. I mean, Norway? Norway. Yeah, wow. Norway. In Norway, everything is so expensive because Oslo, like the capital of Norway, that was about 50, 60. I 50에 60. Yeah. 영국 친구가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싹 했어요. 근데 저 영국 친구는 제 미침대 자는 친구 같아. 3개월 여행한대요. 우리 방에 들어왔을 때 여기 내 침대다 하고 들어가 올라갔는데 발림이 엄청나가지고 나 되게 괴로웠는데 좀 지나니까 좀 에어컨 틀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버스킹 자리 만원 완전. 저녁 먹고 산책을 나갔거든요. 버스킹 같은 거 구경하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던 소녀 스페인 소녀가 갑자기 저한테 한국말로 하면서 자기 한국어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 팬입니다. 무슨 드라마 좋아하세요? 거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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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블린. Amazing. 와, 놀라워요. 아니야. 한국말 잘못해요. 진짜요.
잘해요, 잘해요. 얼마나 썼습니다. 한국말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드라마로 배웠다. 무슨 드라마 좋아하냐? 그러니까 고블린? 하고 이태원 클래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블린이 난 뭔가 했더니 도깨비였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 와가지고 이태원 클래스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소녀 덕분에 제가 한국 드라마를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Do you mind if I use your opener again?